되게 좀 사람 상대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몰랐었는데 몇 번 참여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느꼈습니다. 와보니까 너무 분위기도 좋고 저희 이제 애기 물품 같은 경우는 너무 금방 커버리니까 새 거 사기에 너무 또 비싸고 아깝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저희 남양주 점프베로 시장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판매 장도 열어드리지만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의 장도 열어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저처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남양주 점프벼룩시장의 자랑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자원봉사자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